한국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온 것이고요. 시민 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 공감 TV 긴급 이사회 결의문입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현지에서 모금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돈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6,000불들을 폐쇄를 시키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저 부분들 적어도 6,000달러에 대해서는 좀 횡령 의도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진행하시죠. 네, 표결을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뭐 거슬러 갈까요? 네, 대표이사 해임 네. 확인 저는 대표이사 해임 확인의 건은 거슬러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주시죠. 네.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네, 거슬러 건에 대해서 네. 그 확인하는 거. 네,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세 명이. 자, 손을 들으셨습니다. 총 4인 중 3인이 지금 거수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 확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은? 다음 안건이 저희 경으로 할까요? 새로운 영역에 사업, 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주화해서 각자 대표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 보도 부분에 대해서 뉴스 통신 관련해서 강진구 이사 추천하고 그리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민 이사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추천합니다. 네, 뭐 괜찮은 의견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거수로 아니 일단은 이제 뭐 정 대표 말씀하신 인사를 들어보시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지금 네.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를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게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뭐 반대 표결 하시고 표결로 네 표결로 저는 그러면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문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무기명 네.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간사께서 종이를 준비해 네. 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정천수 이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네.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 반대로 포기가 네. 네. 반대. 그러면은 현재대로 지금 1번 정천수 이사 아니 1번 이표 아니 저기
찬성 반대했잖아요. 네, 네. 찬성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그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네 가지 안을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공감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열린공감 시작할 때는 혼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선은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네. 선거 거부하신 겁니까? 선거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낙소장 찍겠습니다. 네, 정선수 대표는 김영호.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부합니다. 낙소장 찍다시 만들 거부합니다. 자, 그럼 대신 낙소장 찍겠습니다, 정선수. 낙소장 찍는다 이게 복귀가. 네. 낙소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으라고 했어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